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관심주 3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토. 두 번째, 바이오 솔루션. 세 번째, 아타모 사이언스입니다. 첫 번째, 아톤. 은행, 증권사, 통신사 대상으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 전문 업체입니다.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가 있는데, 공인인증서 OTP 기기 대체 서비스로 별도 기기 없이 간편 인증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진 높은 핀테크 사업부 매출 비중 확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기술적으로 신규 성장하고 나서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져 왔는데 어저께 장대 양봉으로 그 하락 추세를 돌파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바이오 솔루션. 국내 세포 기반의 치료제 개발 기업입니다. 먼디파마와 카티라이프 자기유해 관절 연골 치료제고요. 영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화상 치료제 매출에 인체 조직 모델과 엑소짐으로 신사업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지금 한 달 넘게 박스권을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어저께 강한 거래량으로 박스권 돌파되었기 때문에 5일선 깨지기 전까지 상승 추세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아타모 사이언스. 아타모 기술 플랫폼 제공 전문 기업입니다. 아타모 기반 폐암 조기 진단 키트를 출시하였으며 선진 후평가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타모 기반 진단 서비스 및 신약 개발 본격화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주 넘게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저께 5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20일선, 오늘이나 이번 주 안에 20일선 테스트할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